지난 2001년에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정감어린 초가지봉에서 느낄 수 있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오름을 닮은 푸르름 가득한 정원은 면자매 등의 야외 전시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공원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제주박물관은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쉽게 제주도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중앙홀에 들어서면 먼저 탐나 계곡 신화인 삼성 신화를 소재로 한 스테인글라스와 제주읍성 디오라마가 제작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섬의 선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선사실, 제주 고대에 있었던 탐나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탐나국실, 조선시대의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실, 그의 기증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곳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살아 숨쉬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선사고고실은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구석기 시대부터 기원 전후에 이르는 선사문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원전 만년경 신석기 시대의 고산리유적에서는 덤무늬토기와 누름무늬토기 등이 출토되어 한국의 문화양상 중 가장 이른 단계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탐나일실은 탐나전기의 문화형성과 전개에 따른 변화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광산지가 없는 제주에서 철제장군과 도끼 같은 철기유물이 출토된 점은 탐나형성의 강력한 통치권력의 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나일실은 탐나문화의 전개와 발전을 보여주는 탐나중기문화와 고려시대 탐나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유물 중 제주에서 불교 문화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고려시대에 법화사 사찰토에서 출토된 도자기, 기와 등의 유물들을 통해 당시 사찰 문화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탐나삼실은 옛 지도 속 탐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02년 제주 목사 이영상이 제작한 탐나 순력도는 당시 제주의 풍물과 지방 통치 상황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실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통치 자료와 유배 자료, 표류와 표착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말의 생산지이자 외국 침략에 대한 방어 거점지로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통치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통치 관련 유물유적에는 제주목사의 서적과 교지 등이 전시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서 제주목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주로 유배된 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면암 최익현 등의 사상은 제주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의 글과 초상화,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민구들과 소지 같은 생활문서, 그리고 제주 내화땅 모신도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표류와 표착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조선시대 중국에 표류한 체부, 일본에 표류한 장안철의 표해록과 제주에 표착한 하멜의 하멜 표류기 등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기 위해 상설체험코너, 보고 만드는 체험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배움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배우면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의 체험과 교육적인 메시지까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은 문화공간 프로그램 토요박물관 산책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행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박물관 산책은 저희 박물관이 자랑하는 문화 브랜드입니다. 이 토요박물관 산책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박물관에 오시면 영화나 음악회, 강연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토요박물관 산책은 수준 높은 뮤지션과 예술단체들이 참가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그리고 가족의 화합은 물론 자녀의 교육까지 쉽사리 경험해볼 수 없는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피리양상물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기타 공연도 오늘이 세 번째인데 박물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니까 더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온 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작은 애도 너무 예쁘게 잘 보고 막 춤도 같이 추고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이런 공연이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와 문화의 전당 국립제주박물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문화 공간으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삼다도 제주의 그 진면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